아, 좋아진 게 어떻게 꼼수입니까? 안 사장님은 백오무님이 실패하기만 바라는 사람 같아요. 전 백오무님 이런 반전이 자꾸 기대되고 재밌어요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깜짝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. 무슨... 백오무님, 이 기회에 다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부사장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만. 엄마... 말도 안 됩니다. 부사장이라니. 아니, 그게 대주주의 한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사안입니까?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사진들 동의서 받아왔습니다. 이만하면 사장님 뜻을 전달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. 이사님들 의견 모아주시면은 전 따르겠습니다.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분이 부사장이라니요. 부사장 이래봤자 안사장 아래 아닙니까? 뭘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? 죽을 수도 있는 병 숨기고 부사장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? 죽긴 왜 죽어? 나 안 죽어. 절대. 당신 정말 왜 이렇게 미래를 떠는지 모르겠어. 그 꼴로 아둥바둥해. 악착같이 풍길 땅이 남아서 뭐 어쩌자겠다는 거요? 보면 몰라?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풍길 땅을 어떻게 맡겨? 나 죽더라도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보고 갈 테니까 섣부른 기대 말아요. 이봐요, 배 사장! 애국기 당신. 아휴. KBS